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인 AI넷에 저희가 올린 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억만장자가 되고 싶나요? 이런,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겠죠. 누구나 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런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피터 디아만디스라고 싱귤레이티 대학교의 총장인데요.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뭐 그 우두머리, 마피아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그죠? 여러 분야의 박사이면서, 억만장자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억만장자가 되려면 한마디 딱 있습니다. 10억 명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 10억 명.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한 20억 명 또는 30억 명을 유저, 소비자로 데리고 있어요. 10억 명이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왁자왁자 해야지 억만장자가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볼게요. 억만장자 되고 싶나요? 그러면 10억 명 사람들을 모으세요. 10억 명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모으고 저 나의 휘하에 둬야 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가장 큰 사업 기회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겠어요? 기후변화입니다. 물 부족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건강, 뭐, 우리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스 같은 이런 건강 문제, 기후 문제 하나만 해결 딱 해도 가장 큰 사업이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기후 문제 해결.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려면 10여 명의 사람을 도와야 돼요. 기후변화를 내가 해결을 해버리면 10억 명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고 뭐 합니다. 일단은, 그죠?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되려면 풍요로운 사고를 기르세요. 풍요라고. 우리는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소성 사고에 갇혀서 파이 조각을, 그죠? 조그만 파이 조각을, 원래 있던 파이 조각을 나눠 먹을 생각만 하지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걸 몰라요. 커진다라는 걸 몰라요. AI를 하면서 막 파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관점을 바꾸는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자원을 쌓아두는 대신에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야 돼요. 자원을 쌓아두는 대신에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전부 AI에 있습니다. AI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림도 순식간에 뚝딱 그리고 영화도 순식간에 뚝딱 만들고 이런 게 새로운 자원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극도로 연결된 세상에서 당신의 네트워크는 당신의 순자산입니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페이스북은 30억 명을 소유하고 있고 트위터도 뭐 20억 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죠? 뭐 요즘에 그죠 인스타그램이 수십억 명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보시고 관대한 리더십을 실천하세요. 지식은 있으면 전부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 해주고 기꺼이 기여를 많이 하세요. 많이 기여하면 할수록 내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이 물건을 만들어서 두 배로 좋은, 그죠? 세 배로 좋은 효율성, 세 배로 싼 거 해갖고는 집니다. 10배 또는 100배로 싸고, 100배로 더 효율적인 거를 그새 집중하세요. 항상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지금 있는 물건보다
10배로 좋아야지 이게 성공하지. 2배, 3배 좋은 것은 성공하지 않고 그런 것은 홍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수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10% 좋아지는 것은 이득이 10% 늘어난다라는 건 안 되고 10배로 그죠?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제품을 그죠? 1000% 늘어나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융합 기술을 써야 됩니다. AI도 로봇공학도 바이오 기술도 이게 AI 바이오라 그래요. 어떻게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 매핑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 가지 기술만 해서 나는 AI 기업이야 이러면은 망합니다. AI도 하고 로봇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오늘은 대담해 보이지만 내일은 예 오늘 보면은 너무 엉뚱해 보여요. 너무 엉뚱해 보이지만 내일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AI 같은 거죠. 그건 내일은 불가피합니다. AI라는 것이 이런 목표를 빨리 설정하세요. 빠른 학습을 수용하세요. 빨리 배워요. 빨리 혁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문샷. 이 사람이 늘 쓰는 게 문샷이에요. 문샷 사고방식. 문 달에다가 샷. 달에다가 쏘는 거예요. 달에다가 나의 생각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 생각이죠. 아 그래 그거 어디서 들어봤어. 아 그래.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것은 이미 늦었어요. 네. 문샷 마인드셋은 다른 사람이 너무나 엉뚱하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 엉뚱하다고 웃죠. 비웃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게 불가피합니다. 지구가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화성에 살 수 있는 길이 그죠? 굉장히 쉬운 길이 열려요. 그러면은 지금 화성에 가서 식민지 만들자 하는 그 또라이 생각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너무 늦어요. 이미 화성은 그 일론 머스크가 다 그냥 식민지를 차지해버렸어요. 너무 차지할 곳이 없어져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변혁을 시작하십시오. 10년 동안 여정을 10년 앞을 미리 내다봐야 됩니다.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요거를 만들면은 우리 동네에 한 뭐 200명, 500명은 전부 다 살 거야. 이런 건 아예 발명을 하지 마시라고. 그죠? 발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요거 만들면 대한민국에 5,000명이 엄청나게 잘 먹겠네. 먹고 살겠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십억 명이 살 수 있는 물건, 수십억 명에게 영향이 미치는 문제, 그게 기후변화, 그죠? 물 부족, 환경오염,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 발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점진적인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지금은 이렇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근본적인 해결책. 다양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집단들이 다양한 팀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10년, 20년, 심지어 50년 시야를 갖고 생각하세요. 그죠? 2년 후에 이렇게 변하니까, 5년 후에 이렇게 변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삼성이 그래서 그렇죠.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AI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자, 10년, 20년 지금 2030년이 되면 AI의 시대가 온다. 모든 것이 AI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AI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AI가 AGI로 가고 ASI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50년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터 디아만디스는 어번던스 360, 어번던스라는 게 풍요라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집값도 싸지고 뭐든지 싸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물건이 그죠? AI가 대부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싸집니다. 어번던스의 생각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면은 10배로 더 효율성이 나는 10배 더 가치를 가지는 그죠? 10배로 더 많이 팔리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배로 더 많이 팔리는 거, 이런 거는 대부분 10억 명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 기후변화에 막 완전한 내가 해결책을,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1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지. 10억 명이 아니라 뭐, 그죠? 80억 명이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큰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그런 기술을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모아서 그 기술을 해결하려는 노력. 그죠? 시간대는 10년, 2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지 억만장자가 되지. 2년 후에 요거 정말 잘 팔릴 거야. 그러면은 그 회사는 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피터 디아만디스가 억만장자가 되고 싶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터 디아만디스의 억만장자론입니다. 억만장자론은 큰 지구촌의 큰 문제, 환경오염, 물오염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사스나 우리 코로나 오염 문제를 해결 한 사람이 억만장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